고가차도 하부 공간은 대부분 어둡고 지저분해서 방치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일부 자치구에선 고가 하부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성북구에서도 종암사거리 내부순환로 하부 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합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종암사거리에 위치한 내부순환로 고가차도입니다. 테니스 코트 4개 정도의 면적인 고가 하부 공간은 현재 간이 무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으로 인한 소음과 먼지로 이용률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곳 고가 하부에 성북구가 체육시설과 쉼터 기능을 겸한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합니다. 주변에 차량 통행량이 많은 것을 감안해 반투명 지붕과 목재 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물이 설치됩니다. 내부엔 농구와 풋살을 즐길 수 있는 체육 공간과 요가, 명상 등 정적인 운동을 위한 공간도 마련됩니다. 또한 인근 정릉천 산책로 이용객을 위한 쉼터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요소요소에 조그마한 생활체육 문화시설들이 굉장히 좀 부족한 또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가 하부 유휴공간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문화체육 공간 시설을 건립해서 주민들이 느끼고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구는 2월 중순쯤에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변하는 종암사거리 고가 하부의 모습은 오는 7월에 주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